신상 케미컬풀에 대적한 다음 주자는 거친 남자 유아인. 언제 어디서나 이유 없는 반항투를 흘리는 이 남자. 진짜 웃긴다 형네. 명불허전 시카을 살포시 넘어 네 가지 실종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그. 하지만 우린 냉소적인 그의 눈빛에 중독된 지 오래. 이런 그의 케미 파트너가 누굴까? 특종 포착! 섹시돌의 정석 현아, 아이에게 패스 중. 화보 촬영 중인 두 사람. 허나 현아 앞에서도 유아인 표시 그는 고정.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완성된 화보를 보면 심장이 왈랑왈랑. 그와 그녀의 시크 섹시 케미 굿! 저스틸리. 이렇듯 섹시도 시크하게 표현하는 그의 한방 웃음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절대 한정판. 빵끄 듣고 있는 곰신 여신 김태희 앞에서도 시종일관 무표정. 첫 만남이라 어색해서 이런 거겠지? 모든 게 다 저예요. 누가 뭐래도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그와 안성맞춤 시크 케미를 자랑할 상대가 있었으니. 막내마저 원더걸스의 시크 도도함을 담당한 소희. 소희는 지금 무슨 생각 중? 감정 제로, 속을 할 수 없는 무표정 시크를 답지한 그녀. 특기는 무표정인 것 같은데요. 무표정? 가히 특기라 할 만하다. 두 사람의 시크함 더하니 시너지 효과 더블. 시크 케미의 절정. 이것이야말로 환상 커플 소희 아인 매칭 성공. 평소 패션 피플로 유명한 두 사람이니만큼 벌써 커플룩부터 맞춘 거야? 필이 통하는 패션 아이템을 선택해 케미 주스 급격히 업. 이로써 이젠 만날 수 없는 화보 커플 공효진 류승범과 김민희 이수혁 커플의 뒤를 이을 최강 패션 커플 탄생이로구나. 두 사람 기분 좋아? 게다가 최근 결혼한 선예 언니를 옆에서 지켜본 소희. 딱 연애하고 싶을 타이밍 아니겠어? 아인 이때를 놓치지 말라고. 사랑합니다. 성의 같은 커플과 취향이 같은 커플의 대결. 쉽게 찾을 수 없는 시크 궁합 발휘하는 두 사람의 시크 케미지수 77%. 희소성 넘치는 시크 커플의 승리.